준비 시작.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크게 한번 하는 거야. 준비 시작. 아 좋아요.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을 거예요. 자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예수님이 그 집을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하셨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자 소경들은 눈을 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단단히 주의시켰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 제목이 뭐라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예요. 우리 친구도 오늘 뭐 어디 갑니까? 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우리 가요. 이번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에게 기대가 있어. 무슨 기대냐면 매우 재밌는 수련회가 될 거야. 매우 재밌는 수련회가 될 것. 한 가지 기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볼 수 있는 수련회가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 아주 재밌고 행복한 수련회가 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는 특별한 수련회가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 가기 전에 이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 이 앞에서 전도사님이 말할 때는 누가 말씀하시는 걸까? 전도사님이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진짜로는 하나님이 전도사님 마음에 오셔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구약의 이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다 그렇게 쓰여졌던 거야. 하나님이 전도사님 같은 사람에게 오셔서 그 마음에 계셔서 그 입술로 감동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책이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하는 이 이야기도 우리 친구들이 듣고 정말로 잘 기대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루는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하루를 묵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두 명의 어떤 특별한 사람이 들었어요. 그 두 명의 특별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야.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뭐예요? 소경. 소경이라고도 하고 장님이라고도 하고. 자 여러분들 지금 눈을 한번 딱 감아봐요. 눈을 딱 감았는데 옆에 누가 딱 때렸어. 그럼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들이 많이 계신가 봐. 자 눈을 가리고 산다는 건 되게 불편해. 전도사님 지금 여기서 눈을 가리고 조금만 걸어간다고 해도 벌써 겁이 나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거든. 그런데 이 두 명의 사람은 나면서부터 장님이 되어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소식이 하나 들리는 거야.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구누구 집에 들어가신대요.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두 명의 소경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 거야. 우리를 예수님 앞에 끌어다가 놓아주세요.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우리를 끌어다가 놓아주세요. 그리고 두 명이 이제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
핸드폰으로 부르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예전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불렀을까? 예수님이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불렀을까? 아니야. 이 두 명이 목청이 터지도록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명이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두 사람을 봐줬을까요? 안 보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서 자기가 묵기로 한 숙소로 들어가신 거야. 그랬더니 두 명의 장님이 또 그 숙소까지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너희들 정말로 나한테 와서 부탁하면 내가 너희들 눈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야. 너희들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정말로 너희들 눈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느냐? 우리 친구들은 어때? 근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 저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두 명의 소경 눈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두 소경의 눈에다가 손을 대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눈이 떠져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눈이 감긴 사람인데, 그치? 이제 앞을 보아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잖아. 그런데 장님인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 너희들이 정말로 믿는다고 했니? 그러면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기도해 줄게. 두 눈에다가 손을 대시는 거야. 그리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여기서 아멘 크게 해야지. 자,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 이 두 사람 눈에다가 손을 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다 보인 거야. 평생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눈에다가 손을 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눈이 떠진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띄워준 거예요? 예수님이 띄워준 거 맞죠? 그런데 다시 또 한 번 더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 안 떠져. 입술로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이야기할 때에 그 두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 안 믿는 믿음대로 되겠지. 그럼 눈이 안 떠지는 거야. 안 믿는 믿음대로 되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맞아요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하실 때 눈이 탁 떠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여기 아동부 친구들아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전도사님 말? 아니 예수님 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두 명의 소경처럼 가는 거야. 두 명의 소경처럼. 저는요 앞을 보고 싶어요. 저는요 달라지고 싶어요. 저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저는요 이번에 성령의 은사도 받고 싶어요. 방언도 받고 싶어요. 신기한 것들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싶어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의 소원, 내가 정말 갖고 싶은 소원 있잖아. 하고 싶은 소원 있잖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그 소원,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그 소원을 정말로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야. 이번 수련회 때
예수님께 가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진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믿음대로 이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는 것도 너무나 놀랍지만 이번 수련회에 아주 행복한 시간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수련회는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믿는 마음으로 가자. 마음에 하나님 나 이거 하나 해주세요 하고 그 두 명의 소경처럼 진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예수님 앞에서 놀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서 찬양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 만나고 우리 친구들의 진짜 소원들도 주님 앞에서 응답받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지금 기도할 때는 우리 친구들은 꼭 두 눈을 감아. 장난치지 말고 두 눈을 꼭 감아요.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번 수련회 때는 이런 일 경험하고 싶어요.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나 이번에는 예수님 꼭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 이런 거 응답되고 싶어요. 지금 그것들을 다 생각해. 다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 수련회 가서 여름 성경학교 가서 거기서 정말 열심히 기도할 거야. 지금 하나님 나 이런 거 되고 싶어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하는 생각들로 우리 친구들 마음에 기도 제목들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갈게요.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저 박태모 전도사도 예수님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 더 보고 싶고 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까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어떤 친구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똑똑해지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예수님 얼굴 보고 싶다고 기도하는 친구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 마음에 생각하는 중에 성령님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는 친구도 있어요.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기도하는 친구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기를 기도하는 친구도 있어요. 건강하기를 기도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에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수련회 가서 이제 주님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할 때에 그 기도 다 지금 생각한 기도들 다 응답해 주시고 그 생각들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수련회 가서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지금 생각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해주시고 또 모든 순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 친구들 마음에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친구들은 하나님 그 모든 기도들 다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기도할 수 있는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품은 모든 소원들 다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